싱어송라이터 로니츄입니다. 제가 우자인 쉐인이랑은 그래도 말을 좀 했거든요. 그 동갑이라는 말 들어가지고 좀 편하게 그래도 말을 했는데 전 약간 운민가 땡여사 분들이랑 얘기하고 싶어요. 네. 근데 항상 가셔가지고 빨리빨리 그 버스 타고 내려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전혀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워요. 저는 그냥 쭉 루시드풀 선배님일 것 같아요. 그냥 워낙 좋아해서 곡을 같이 불러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긴 하는데 공연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제가 잘 안 해봤던 것 같아요. 그냥 좋아가지고. 네.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아마 루시드풀 선배님의 앨범이었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사도 쓰고 싶고 그 저는 이제 곡을 쓸 때 약간 더 발랄한 그런 곡을 쓰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잔잔한 곡을 만약에 쓰게 된다고 하면은 같이 이렇게 목소리도 잘 왠지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살이 쪄가지고 그게 제일 고민거리예요. 살? 그리고 잠을 못 자요 요새. 네, 그 두 개예요. 원래는 머리만 대면은 자는데 운동도 막 해보고 우유도 마셔봤는데 따뜻한 우유도 잘 잠이 안 오더라고. 잘 모르겠어요. 더워서 그런 거. 네. 저 그 네모 공감 라이브 찍고 나서 저희 치킨집 가서 이제 그 EBS PD분들이랑 작가님들이랑 막 그 제가 떡볶이 노래 쓴 거 있다고 하니까 떡볶이 CM송으로 될 것 같은데요? 이래가지고 그걸 약간 프로모 영상으로 찍자고 그러셨거든요. 저희 빅픽처는 약간 그게 진짜 TV에 나와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다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. 그 아메리카노처럼 사람들이 계속 막 부르게 하는 막 그런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. 됐으면 좋겠어요. 네. 네, 저는 로니츄였고요. 이제 EP도 준비하고 있고 더욱더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, 좋은 노래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요?